라마니 더바슐라의 말에 따르면 모욕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일종의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랑의 언어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사랑의 언어로 인식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고 포옹이나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으며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들도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확인하게 되고 따라서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열등한지를 증명하려 드는 방식으로 모욕감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너는 요리를 너무 못해. 왜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일을 맡기면 좀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너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 등등 어떤 부분에서 당신이 최악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물론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춘기 자녀에게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성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폄하할 때 그것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모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능력을 실컷 폄훼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이런데도 너랑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냐?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이것도 못해? 내가 하면 너보다 100배는 잘하겠다. 나르시시스트가 깎아내리는 것은 당신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특별히 잘하는 것, 당신이 선호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등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정말 못해서 깎아내릴 수도 있지만 사실 뭔가를 너무 잘해서 칭찬해줘야 할 때마저도 깎아내릴 때가 많아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가볍게 짓궂은 농담으로 서로 놀리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과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기분 좋게 웃기 위해 하는 간단한 농담들은 모욕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서로 웃을 수 있는 농담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가벼운 농담은 상대방이 기분 좋게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를 미소 짓고 웃게 만드는 농담은 절대 모욕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욕은 서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한쪽은 심한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모욕해놓고 자신이 가볍게 농담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도 상대방이 나와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농담과 모욕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주 반복해서 큰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모욕에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어요. 평가절하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웃기지가 않고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웃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농담입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계를 침범당했다는 느낌, 즉 안전하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한편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모욕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알지? 다 내가 너 좋아하니까 하는 말이야. 너랑 나랑 친하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너한테 이런 말도 못하니? 우리 관계에서 이런 말도 못해? 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짓밟아 놓고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이 만일 자기 행동을 이해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아주 비열한 행태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심어줄 때 그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스스로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은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고 거기에 별 문제를 못 느낀다는 것은 나도 때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평생 듣고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더라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학대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돼요. 또는 반대로 타인에게 모욕을 주면서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모욕에 대해 너무 깊은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기에 친한 사람의 가벼운 농담조차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여 모욕적인 말로 오해하고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모욕과 관련해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문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도 없기에 대부분 개선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모욕을 주면서 그것이 마치 사랑 표현인 것처럼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걸려들었음을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헤어지거나 거리를 둬야 합니다. 헤어질 수도 없고 계속 봐야 하는 경우라면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정서적 호신술을 비롯해 여러가지 대처법 관련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도 많은 영상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및 행동 패턴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내용을 반복해서 시청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다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모욕하는 방법,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모욕감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